바로 세븐틴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시선 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겸둥이 도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도겸.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문중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없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에스쿱스, 에스쿱스. 한 번 더 제대로 해줘요. 데뷔 때 했던 인사. 안녕하세요, 비주얼 꿈나무 민규. 여러분들의 총알이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귀엽다. 망했다. 땡. 아, 어떻게 하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모두 힘든 걱정 시련 alright. 순간입니다. Yeah. Alright. 망했다.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버너입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10년 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순간 패션. 네, 네. 한번 세상 씨 앞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네. 그냥 관심이죠, 관심. 세상님 이거 한번 쓰세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형식적이죠. 그렇죠. 같이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내려가세요. 순간 시청자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 의견으로 네. 약간 내추럴한 그 대학생 훈남남 대학생의 약간 네. 내추럴한 스타일과 네. 편의점이 생겼어요 지금. 아, 내 개인적인 생각 잘 들었어요. 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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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디테일한테 미안하지만 네. 네, 이거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잘 입고 있어, 잘 입고 있어. 저는 패셔니스타로서 네. 패션의 팁을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 진심이 가득한 거 알겠어. 각성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오, 원형 팬이 있다. 오늘 운동할 때 입은 아, 좋아요. 어떤 느낌이죠?
감싸는 따뜻함을 보여드렸고요. 몸을 또 따뜻하게 했다면 머리도 따뜻하게 했다는 생각으로 비니도 잠깐 스타일링을 해보셨습니다. 라푸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을 좀 말이 살짝 꼬였네요. 네 근데 라푸마 비니를 입으신 많이 까져요. 쓰신다면 이런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근데 비니 색과 반색을 맞추니까 또 이게 포인트가 되네. 네 포인트가 레드였습니다. 붉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해봤습니다. 와 라푸마 비니가 이렇게 캐주얼하고 친화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 아이스! 아~ 겨울에 가방 들고 다니면 손 시렵잖아요.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머니 하나, 둘. 진짜 일곱 개.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이제 책을 들고 다니면 어떡하죠? 여기 놓고. 책이 들어갈 만큼. 야, 되게 주머니가 많네요. 좋다. 수납 공간이 되게 많다.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민규 씨, 네. 민규 씨, 긴장만으로도 무대에 갑니다. 저는 멤버들의 화려한 조화를 보였다면 정말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긴, 이 안에 셔츠와 이렇게 함께 콜라보를 해주면서 이 검은색 니트가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털 보시죠. 넉넉합니다. 근데 이 털조차도 정말 고급스러운 블랙.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블랙이고 저 바지에 체인? 아니요. 이렇게 주름진 곱창 바지인데요. 네. 곱창 바지. 네. 제 이거로써 이제 좀 더 화려한 이제 깔끔한 라푸마 패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시크한 느낌이에요. 네. 패딩이 아, 이런 바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정말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패딩을 추천드려요. 깔끔한 패딩. 아예. 맞아요. 사실 저도 민규랑 똑같고 패션은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해요. 깔끔한 사내에서는 따뜻한 것도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이 바지 봐봐. 원래 겨울에서 바지 두 개 입는 사람 많죠. 네. 이제부터 라푸마 그 바지 입으면 라푸마 맞아 이게. 어 맞아. 두 개 필요 없어. 아, 야. 설마 안감이 틀로 돼 있네. 돌 돌. 와. 원래 이게 진짜 무슨 이게. 그냥 청바지처럼. 깔끔해요. 그렇죠. 이렇게 아 네. 실에 뭐 실에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보자마자 남성미. 라푸마 사실 베스트, 워스트 다 필요 없이 다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센스가 있다고 네. 네, 댓글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멋을 뽐내는 것 그 자체가 아, 남친룩이라고 말할 수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맞아요. 자신의 비빔밥이죠. 맞아요. 패션의 비빔밥.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치 있는 것보다는 터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친 약간 자기 자신 네. 포인트는 네. 약간 그 편안하대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꾸미지도 않고 네. 너무 힘이 빠지지도 않고 네. 그냥 근데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꾸미는 남자친구죠. 오오 일리 내 남친이 꾸미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편하지도 너무 불편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게 남친이야. 기준이 없네요. 아,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학교 교복이 꽤나 두꺼운 편인데 네. 껴입고 다니기 편한가요? 제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그랬어. 어땠어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다른 패딩들은 다 교복 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안 나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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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고 맞아. 가방매면 막 계속 벗고 입게 되는데 이게 학생분들의 핏까지 살려주는 패딩이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안쪽을 보면 굉장히 넓어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입어도 네. 두꺼운 옷 의상이 넓어. 아 이게 네. 제 팔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 저희 의상만 봐도 세 겹 입었어요. 세 겹 입었는데도. 아 맞다. 슈왕이 딱 교복. 교복 느낌이 너무. 아니 티에 가디건에. 네. 근데 이렇게 남아요. 남아요. 혹시 지금 그거 입고도 춤이 춰지나요? 아 슈왕도. 이게 활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춤이면 이거. 맞아요. 하이퍼 진짜 가도 길이도 그렇고
1초 남은 해 주세요. 좋아요. 나 모르고 너무 많아. 난 내 거. 난 버무리. 아 여기 지금 팬분들 조금만 좀 있어. 하지 마. 아. 여기서 잡힌 거는 맞지.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감동을 하겠습니다. 아 싫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세게 세게 한번 세게 내가 잡아 딱 보면 아 그거는 하나가 보면 돼 하나 진짜 딱 하나 이게 사람이 과연 사람이 머리를 잡아 당겨도 머리를 못 보여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되게 열심히 갑자기 어떻게 하다 야! 이번에 이번도 안 보였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완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것도 패딩이 바로 탈부착이 가능하죠. 야~ 아~ 빼고 싶은데 빼고. 제가 지금 네. 그냥 아 나 이제 너 거추장스러워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팍. 근데 이게 너무 또 편안하게 빼면 너무 잘 빨아서 안 돼요. 이게 또 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진짜 불편한 게 패딩들 보면은 그 단추. 그치 그치. 친구들 장난치다가 막 이중. 네, 꽃다귀로도 돼 있고, 지퍼로도 돼 있고. 이거 이중장금 시스템. 자, 이거를 빼보면은. 네, 아침. 아, 빼보면은. 네, 안 봐. 이 정도로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단해. 네. 이 정도로 단단해.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빠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끝나기가 잠겨 있어서. 질문 시간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마무리 할까요? 네, 어, 됐네요. 이것도 패션에 매치하잖아요. 네, 이거 중요하네요.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만 걸리세요. 그리고 퍼스트룩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